네, 이렇게 피자원 얘기까지 해봤고요. 방금 전에 이전 보도를 통해서 역시 뭐 연말이 되면 될수록 IPO 시장 뭐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인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네, 상장 첫날을 맞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최종근 기자. 네, 최종근입니다. 예, 현재 주가 상황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교보 스펙 3호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5%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400억 원 규모입니다. 2012년에 설립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카메라 모듈 부품 생산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제품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광학식 손떨림 방지 장치와 자동 초점 모듈 부품입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내년부터 스마트워치에 탑재되는 웨어러블 카메라와 지문 인식 센서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윤영진 대표는 상장 기념식에서 사물 인터넷과 핀테크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에 장착되는 카메라와 지문 인식 센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최대 주주는 벤처 캐피탈인 UBHBIC 신기술 조합1호로 전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비퍼스 인베스트먼트와 한빛 인베스트먼트 등 20개 투자자가 출자했으며, 이재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공동대표이자 혜성옵틱스 대표가 조합의 23.6% 지분을 보유한 최다 출자자입니다. 혜성옵틱스는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와 비슷한 사업군인 카메라 모듈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207억 원, 영업이익은 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종근입니다.